지난 3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성회 셋째 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끝까지 이렇게 저희 킴넷 대회에 남아서 참여해 주신 우리 킴넷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본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함께 저희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가대를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기도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같이 찬송과 455장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성산장로교회 방덕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사 제10차 캠넷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과 그리고 기도성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단체, 선교단체,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이제 열방을 향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향해서 품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차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전 곳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열방을 향해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사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종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주님 열매를 맞이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그리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또 전도의 선교지며 또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차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차세대를 위한 이제 저희들이 제자를 세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1세대를 가고 2세대를 차세대가 필요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차세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그 마음을 세계를 열방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대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하며 특별히 저희들 이제 또한 열방을 향해서 이제 선교 전략과 그리고 또 기도성회를 열고 있사오니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하며 마지막 날 끝날 주님께서 이제 명절 끝날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이날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제 이 성인을 끝나고 각자 목양지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품은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특별히 중감리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좋은 장소를 제공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미국과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성철 목사님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오직 주님께 용돈이며 오늘 기쁘고 축복하고 복된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순서를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대회와 특히 해외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하는 동안 우리 본교회 김윤아 성도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축사하여 주시고 특히 이 대회를 위해서 해외에서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 저희가 오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 어린이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요절인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시간에 어린이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for your beautiful song. God bless you. Yeah. 이 시간에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 신무하시는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장다인 선교사님 뵈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부패할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이민원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많이 겉사람을 부패한가 보죠.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 묘하네요. 제 뭐 정식 시민권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전한 미국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읽으셨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 남은 7천인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지금 장다희 선교사님이 그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초면입니다. 예. 오늘 사실 이 그 메인 스피커는 제가 아니라 우리 장다희 선교사니까 정말 파워를 갖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아침부터 계속 피교육자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래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혹시 제가 이 강단에서 쓰러지면 과로에서 쓰러졌다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 그렇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했어요. 이거를 설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강의로 할 것인지. 제 작년의 경험으로는 이 세미나가 강의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안을 강의 형태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전에게는 간단하게 미션 챌린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말이 되면서 우리 선교 환경이 아주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주 거세게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ISIS, 탈리반, 알케이다, 보코하람. 이런 그 급격한 회교 근본주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공산권 국가들도 한동안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느슨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로부터 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진핑이 시진핑 와이프가 크리스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시진핑이 주석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중국의 전도 선교 환경도 좋아지겠구나. 지금 그 반대가 됐습니다. 타이푼이라고 해서 태풍 5호 작전 때문에 15년 이상 선교한 선교 베테랑들이 많이 지금 추방당했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히려 선교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두렵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아 이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선교 환경이 좋지 않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급속도로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리 장다혜 교사님이 지금 이란의 그 난민들이 이 터키로 들어가면서 터키에 죽어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이런 선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미국을 비롯한 유럽 기독교 세력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영국이요, 5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Every Sunday, 매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이 영국이 지금 통계상으로 3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5%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통계상 영국의 무슬림들이 300만이 넘습니다.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무슬림 국가입니다. 옛날에 교회로 쓰여졌던 예배당들이 다 지금 술집으로 팔리거나 무슬림들이 자기들 모이는 장소로 사용된다 그러잖아요. 술집으로 팔리면 그 술집에서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딜까요? 이 강단 있던 자리. 성가대 섰던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 되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612년에 120명의 퓨리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어디다 손을 얹고 하죠? 성경에. 근데 헌법에는 사실 선서할 때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선서 내용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들은 언제부턴가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선서 그 말 이외에 네 단어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So help me God. 이걸 또 대통령이 한답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모든 달러 빌에 써있잖아요.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미국인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죠. 오늘 아침에도 그 정민용 목사님인가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동성간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유니섹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남자도 귀걸이 달고 여자도 귀걸이 달고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선 그어놓고 무슨 놀이하면 금발 보면 죽잖아요. 선발 보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선 넘어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은 뭐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요. 퍼블릭 스쿨의 4학년 교과서에 동성 간의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해요.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영적으로 좀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저녁 한 10시 무렵 되면요 할머니들이 막 모여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왕십리교회 청년 집회 때문에 한번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10시쯤 되는데 할머니들이 옆에 뭐를 하나 씻기고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건사 왔어? 뭐 이권사 왔어? 하고 예배당에 하나씩 다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철야기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점점 이 할머니들이 그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할머니는 없고 세련된 할머니들만 많아지고 한국 교회도 미주 한인 교회도 많죠.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아주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서 많이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란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도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저도 가끔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들, 또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가 이제 펠로우십에 부임해서 사역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4년째 들어갔는데 이 미국 교회, 특별히 미주 한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암담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강력한 도전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수도 없이 받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하고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래도 이 땅에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이 때에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섬기는 자일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장다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 장다희 선교사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아직도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 대한 얘기, 선교에 대한 얘기하면 참 이런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죠. 한국교회, 뭐 미주 한인교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결코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7천인을 남겨놓으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들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원래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미국의 워싱턴에 담임 목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걸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미국에 목회하러 온 거예요. 저 편하려고 온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교육 환경 좋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목회냐 선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미국이냐 한국이냐 선교지냐 아프리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터키도 가야 되고 아프가니스탄도 가야 되고 한국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르게 한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북경역을 한번 열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북경역이 엄청 길어요. 이게 기차가 서행에서 서서히 들어가면 이쪽 초입에서 저 마지막까지 아마 15분, 20분이 걸려요.
그렇게 길어요. 근데요, 북경역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북경역을 딱 들어가는데 뭔가 위에서 누르는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워싱턴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중심은 어딥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중심은 어디죠? 여러분들은 달라스라고 그러겠죠? 워싱턴입니다. 저는 그때, 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가서 이 땅에 남은 7천인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거구나. 내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면 교회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그곳에도 내가 기꺼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중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 한국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미국의 미주 한인교회를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미주 한인교회를 쓰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영어를 안 하면 사람 부시는 것 같아요. 터키에 가도, 일본에 가도, 심지어는 북한도, 중국도 영어를 쓰면 이게 다 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중말이 좀 서툴러가지고 이렇게 서툰 중국말로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무시해요. 중국말도 못한다고. 사실 중국이 아시다시피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산 사람들도 중국 그 만다린이라고 하는 표준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설픈 중국말을 하면 제가 뭐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 무슨 소수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어를 착 쓰잖아요.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 미주 한인교회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그 영어가 되잖아요. 또 미국의 경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민족 한국교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쓰실 거라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미주 한인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영적으로 피폐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미주 한인교회를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디 하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 있나요? 사사기에 나오는 13명의 사사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썼던 사사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만이죠. 에훗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이 불구라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두보라는 그냥 두보라라고 하지 않고 앞에 무슨 말이 붙죠. 뭐라고 그러죠? 랍비돗의 아내 두보라. 왜 랍비돗의 아내란 말을 했느냐?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소속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 두보라라고 얘기해야 될 것처럼 물건 취급받던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은요, 겁쟁이잖아요. 삼손은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남자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신 고쳐 쓰시죠. 입다는요, 깡패예요, 깡패.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문제만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그 사람들을 골랐어요. 신약 들어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열두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는 그냥 대학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 졸업에 어부 출신에 성질은 더럽게 급하고 내드러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루살렘 또 한국 같으면 부산과도 같은 헤브론 뭐 이런 데서 안 부르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아주 수도 서울에 있는 똑똑한 놈,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한 두세 놈, 부산 헤브론에 있는 한두 놈, 그리고 이제 가끔 한 명 정도 저 갈릴리 한 명 뽑을 것 같은데 몽땅 다 갈릴리에서 해남 거제도 촌놈만 골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부르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그 단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질 급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생김새는 좀 비슷하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은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와리바시를 먼저 깔라놓고 시작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음식이 나와야 와르바시를 이렇게 갈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음식 나오기 전에 미리 갈라놓고 딱 대기하고. 진짜 그래요. 제가 한번 그 호주, 뉴질랜드 그쪽을 한번 갔다가 참 재밌는 광경을 발견했는데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동양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지를 올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미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바지를 내리면서 들어갔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성질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장점이 되게 사용하시죠. 뉴질랜드에 가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더니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한국 가정이 뭐 100가정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3시 모이면 고돌이 치고 4시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한국 사람들의 그 급한 성격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좀 고쳐서 쓰셔야 되죠. 최근에 그래서 무슨 한국에 지금 김정은 씨하고 또 뭐 이렇게 핵을 들었다 놨다 장난치고 뭐 미사일 갖고 장난하고 하잖아요. 또 많은 한국 사람들, 심지어 우리 미주 또 교포들 또 한인 사회에서도 기도하면 그 김정은이 못된 놈이라고. 제가 김정은이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그 놈의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귀한 성전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 창고에 처박히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했을까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욕했을 것 같냐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막 욕했을 것 같아요. 그 나쁜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호야김 왕을 원망할 것 같아요.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원망할 것 같아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 그 나쁜 놈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여호야김 왕의 그 무능력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서 1장 2절의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어가 뭘로 돼 있느냐면요, 주께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상황들, 또 우리 한국이 지금 겪는 모든 상황들, 1차적으로는 그 김정은이 나쁜 놈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사탄이가 지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몰래 하나님 땀때 보고 있을 때 돌아서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탄이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핵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나쁜 장난질을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고쳐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일은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속주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미국에 왔나, 이런 얘기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지금 한국을 만지시고 한국교회에 그런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잘 갖지 못하면서 그저 염려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서 누구 지목해서 한 사람 지목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12장 3절에 보면 네가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물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가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된 자들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내가 왜 미국에 왔으며 내가 왜 오늘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오늘 지금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보다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 동기인 여든 두 사람이 한번 충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참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충칭이 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만 한 3천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역을 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교회를 벌써 10개 넘게 개척을 하셨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이 선교하는 게 너무 재밌대.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너무 선교한 마음이 나고 정말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자꾸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이유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은요 세례를 절대 아무나 안 준대요. 세례를 주려면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성교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깨달았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구주할 때 구자가 영혼을 구원한다 할 때 구자잖아요. 구할 구죠. 아시다시피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선한 행위가 개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주라 그럴 때 또 하나의 단어가 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주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의미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까?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질문을 한대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그 넘어가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서부터 선생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한 10명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7명이 아직은 아닌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세례를 안 주시다. 당신은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정말 세례를 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랑 일주일에 한 번이든 계속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좀 삶을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럼 오케이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로 삶을 막 나누다 보면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확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 안 해도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이 안 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인생의 목표, 미국 이민 와서 이만큼 돈 벌고 요만큼 포지션을 잘 올라가고 그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봉사하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인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우리 장다희 선교사님이 자신있게 얘기한 것처럼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면 삶이 확실히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확실히 바뀐다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평생을 마음에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마음은 안 내키지만 여전히 얼굴만 봐도 속이 상하지만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내가 미워 죽겠어도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는 해결이 안 됐어도 내가 내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5년,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전화를 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던 남편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라는 것이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로 그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무슨 이슬비 전도 편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이슬비 전도 편지 이게 필요 없다거나 그런 것이 뭐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해야 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 이슬비 전도 편지 이런 거 보면 꼭 그게 뭐냐면 사람들 꼬시는 것 같아요. 꼬시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꼬실라이제이션 그러잖아요. 자꾸 꼬실라이제이션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정말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확실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 꼬실라이제이션 안 해도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면 이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를 봐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자기 발로 교회를 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새로운 신자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마냥 교회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분립시키고 그러니까 몇 년이 안 되는데 열몇 개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선교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왜 이러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질 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 하시면 가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라 명령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네가 열방에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죠. 그 약속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속으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의 영혼들을 어떤 형편에 내서도 그들이 뭘 한들 나에게 어떤 아픔과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적중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요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다윗은 죽이잖아요.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단하지 않겠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의 재판장이 되사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흔들림 없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블레셋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지금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일들이 진행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제 삶의 간증을 나누고 싶지만 그런 간증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아직 공급이 안 되면 어쩌면 그것은 그 일 하지 말라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근데 정말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공급하세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공급하고 생명도 마찬가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어떤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얘기를 막 하면서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예요 그랬대요. 원로 목사님들이. 근데 그때 7살짜리 선교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놈이 똘똘한 놈인데 이놈이 그랬대요. 아닌데 예수가 최고인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한방 맞으신 거죠. 뭐 원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최고인지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근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최고가 아니라 건강이 최고다. Well-being. 나는 이 Well-being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탄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왜요? 주님 주신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 가야 되니까 그거 맞는데 그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오래 살고 싶어서 웰빙에 빠진다면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한국에서 지가 죽으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그 살아야 될 놈이면 14층 빨래줄에 걸려서 살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도 선교하면서도 지금 목회하면서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저도 지금 건강 별로 좋지 않아요. 심장에 여기 저도 이렇게 용수철 스탠트 두 개나 받고 건강 언제 이렇게 아직 몰라요. 근데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네 생명은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어. 네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킬 거야. 테러군자들이 와서 너를 권총으로 쏘려고 총을 당겨도 그 총이 빗나가게 할 것이야. 가슴에 품었던 동전 때문에 안 죽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돈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선교하면서 밟아야 될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 밟아야 돼요. 돈 때문에 선교를 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언어. 언어도 너무 메이면 안 돼요. 저도 중성교 가서 처음에 니하오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저도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언어 공부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경험하겠다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언어 잘한다고 선교 잘하는 게 아니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쪽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이쪽에서 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도 저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안 굴립니다. 제 할 말 다 해 그냥. 그리고 저쪽에서도 아무리 어순 틀리고 발음 안 좋아도 알아들을 말이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별일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언어에 그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장다혜 선교사님도 그 선교한 지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터키말로 설교했대잖아요. 얼굴 뵈니까 그렇게 언어에 뛰어나 보이지도 않으시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차세대 세워야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한 토의도 필요한데요. 정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1세대들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1세대들이 제대로 성교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차세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안 가르쳐줘도 다 보고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차세대 선교 전략에 대한 김넷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명 맡기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차세대 부분도 모든 부분도 주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선교를 어떤 각오로 해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